호주의 주택가를 둘러보면 잔디가 깔끔하게 깎여 있어. 호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호주에선 오랜 기간 집 앞에 잔디를 깎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 왜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있고 야생동물이 길게 자란 잔디 속에 숨어들면 위험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어. 호주에 머물게 된다면 바퀴벌레 정도는 귀엽게 여기는 담력이 있어야 해. 오늘은 호주의 매운맛 동물을 소개할게. 이건 사람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야. 호주와 필리핀에서 목격되는 과일 박쥐로 날개를 다 펼쳤을 경우엔 그 길이가 최대 1.7m에 달한대. 다행히도 이 대형 박쥐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박쥐는 약 137종에 이르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대. 박쥐 스스로는 면역력이 매우 강해서 끄떡없지만 사스, 에볼라, 메르스처럼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호주에서는 뒷마당에 이렇게 왕도마뱀이 마중 나와 있기도 해. 뉴 사우스 웨일스 서구나의 한 주민은 뒷마당에서 왕도마뱀을 보고 너무 놀라 지팡이를 내던지고 헛간으로 도망쳐 들어갔대. 호주의 큰 도마뱀은 구아나라고도 불리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 육식성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어. 보통 우리는 요따시만한 거미를 보고 놀래잖아. 호주에선 손바닥만한 큰 집거미는 물론 독거미도 볼 수 있어. 아마 호주의 어린이들은 이 거미를 잘 알고 있을 거야. 레드백 스파이더는 호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독거미로 브로콜리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주택가나 놀이터에서 목격되기도 해. 이 거미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1960년 해독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독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다고 해. 다음은 맥파이라고 불리는 호주까치야. 호주 사람들은 헬멧에 이런 장신구를 달기도 해. 맥파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야. 까치가 뭐가 무섭냐고? 이렇게 당한 적 없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지? 맥파이는 호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스우핑이란 행동을 해. 알을 품는 시기인 8월에서 10월쯤에는 맥파이의 예민함과 까칠함이 극에 달한다고 해. 호주에서는 공원에서 점심을 먹다가 맥파이에게 눈을 조이거나 심지어는 공격을 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 맥파이는 위나 뒤에서 날아와 공격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더 힘들다고 해. 호주에는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약 14종의 비단뱀이 서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서 4m의 올리브 비단뱀이 발견되기도 하고 비단뱀이 캥거루를 꿀꺽, 앵무새를 꿀꺽하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어. 번식기에 수컷뱀이 암컷을 두고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어. 스크럽 비단뱀의 경우 길이가 최대 7m에 달한다고 하는데 먹이를 질식시키고 먹기 전에 큰 이빨을 사용해 먹이를 고정시킨대. 설치류, 과일박쥐, 주머니쥐, 그리고 심지어 어린 캥거루를 먹기도 한대. 사실 거대한 과일박쥐나 구아나, 비단뱀을 마주하는 건 우리가 길 가다 멧돼지를 만날 확률처럼 호주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야. 그러니 한 번쯤은 호주에서 귀여운 원백과 쿼카를 만나보는 걸 추천해.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토카오였어.